前回覇者マクスウェル軍が激闘を繰り広げた決勝戦はマクスウェル軍の勝利で幕を閉じた。敗れたものの新党首セレノアの戦いぶりは改めて人々に패배했지만저력을보여줬죠そして三国が集った士官と武闘隊여기서무술대회에서난리가날줄알았는데무난하게흘러가버렸습니다뭐죠이상한데요정석대로안가네요여기서야단이나야되는데3화로넘어갑니다3화전편허허내빈을환송하는것이오늘의마지막일입니다이미알고계시겠지만요방심하고있지않고있어새나라는미묘한균형을유지하며존속하고있으니까저궁금한게있는데옥토패스트래블러있죠그거모바일로나왔더라고요근데뭐뽑기가있더라근데어떻게패키지게임인데뽑기가있어바꿀래틀만옥토패스고다른스토리래확장팩인가드라간갔고1편의3년전이야기ごきげんよう、フレデリカ。두번다시만나지않길바랄게なかなか無駄な時間だった。저새끼들왠지정강가는데친친대면서도와주는거아니야이자식들저두명대가라지만의식典に戦争ごっこいかにも古臭い王国グリンブルクらしい王教だ그럴것같대兄さんに告げ口でもされたら형님께일러바치라면하도하면어떠냐형님이왔어気にするな僕たちは僕たちの仕事をあの二人の아부로라저두사람의무례함은내가사과하지맞는걸배운하루였다私もです아부로라将軍저도마찬가지입니다아부로라장군아부로라잘가고얘네도막딱히막나빠보이진않아요그쵸다역시잠탓이야이거엄청왜나빠보이지않는이유가뭔지알아요약해우리가지금초짜라는설정인데무술대회에서초짜한테발렸다얘네는나중에그막포스가있기가힘든데세화になったシモン殿にもよしなにはい必ずかこらおそろいのようたもいしんごがっこんよ皆様方の船にはグリンブルクの名産품을가득실어두었습니다レグノ전화가보내신소소한우호와감사의표시입니다そいつはいい그건마음에드네이명산품들은우리소금의여신께바치겠네교황님도기뻐하실테지이렇게사이좋게흩어졌어요레그너전하께서귀공에게특명을내주셨습니다귀국선의동승하라는본부입니다어왕을대리로상대국에가서식전에참가한것에대한예를표하라는거군요기꺼이어디로가야될까요선택하려고하나어미친거아니야여기서갈려벌써부터팔크스공이가실겁니다어이거정하는걸로동료가되나나ぜ私には声がかからないのだ我がテリオール家も御三家なのに테리오드딱봐도개그가문이죠
臣下としての器と忠義の差だろう。日頃の行いを振り返ってみることだ。아까그펠크스가문의가장그옆에있었던그사람이죠스레노아도노잘봤네다른한나는내가가겠네どちらに行くかは貴公に任せ見聞を広め御三家の筆頭にふさわ란드로의경맥스웰의경감사합니다자고르실까요전하께서는도련님에게판단을맡기셨습니다그의미가뭔지는알고계시겠죠레그나오와레그나오는내생각을보고싶은거겠지첫해외방문에어떤나라를어떤이유로선택하는지를모두우호적인상태에서어느쪽을가든지큰문제가없습니다하지만앞으로어떻게변할지모릅니다워르호토케의육수에니그래서어느나라를선택하느냐에따라서워로트가문의장래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습니다신중하게고민해야됩니다신념의저울을준비해줘자동전오케이각캐릭터들이한표씩던지나약간그문명외교하듯이자파점어여기서한번할수있고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재밌네요4렙3렙스파이랑화염마법사검사개사기에라도르2렙근데이게좀약간레벨업꾸겨넣기가자유라고하니까조금아쉬운데화이트홀름성 right now 그린브루크왕국그런연유로세레노아님께서담례사절이라는중책을맡게되셨다자되짚어갑시다세레노아어요무역나라의첫번째가는가문내아들후임근데이번에수장이됨에스프로스트공국과성사이센하이샌드대교국오른쪽에소금이나는하이샌드대교국종교의나라고요북쪽에에스프로스트공국철의나라죠그래서그중간에낀요나라는어떤무역을통해가지고화합의장을이룩해서좀번영을하는나라근데이제두나라는사이가안좋은데옛날에엄청싸웠다가요즘에안싸우고화해중이고그세나라가힘을합해가지고광산개발을하기로했는데그렇게하고흩어졌어요사이좋게뭐잔치한번하고신년의天民の前で各々の判断を그리고이제주인공이제사막나라로갈지철의나라로갈지정해야되거든요그래서무슨뭐뭐더라뭐동전으로정한다고했는데耳を傾け共に歩いていくそれがウォルホート가문아ウォルホート가문어서피카님계시네서피카님みんなで選んだ道ならば、오늘공연안하세요？であろうと、私は当主の責任を全うします。本当に大したやつだよ。롤랜드、お前は、요나라워로트가문있는나라의이왕자베네딕트저세레노아의옆에그가신베테랑가신俺もこの外遊についていく。もちろんお忍びでな。だから先導は任せるぞ。롤랜드는이나라의제2왕자고주인공은잘나가는1가문의뭐안동김씨같은가문의적자후계자죠그래서이번에가문수장이됐는데둘이친구입니다귀족들끼리휴에트는
제2왕자 롤란드의 몸종이에요. 그 옆에서 호위도 하고 허저 같은 애, 허저 같은 애. 넌 여기 남아도 돼. 아, 친이 되니까요. 그래서 롤란드가 혼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은 다 그칩니다. 약간 클리셰 같이 어디 가셨냐고요? 이러면서 친친대는 캐릭터. 하지만 왕자에 대한 애정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셰르노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주인공 캐릭터예요. 그냥 굉장히 그 훌륭한 인덕과 실력과 뭐 리더십과 육각형 캐릭터죠. 일반적인 주인공 캐릭터. 아, 신념의 동전과 사람 수가 같아졌네요. 아, 일본 게임입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야, 여덟 명인데? 안나. 워로트 가문에서 키운 근본 없는 앤데 약간 그 살수로 활약하는 듯. 그 해결사. 좀 지저분한 일 뒤에서 하고 막 이런 애 같아요. 아, 오른팔에 오른팔. 맞아. 얘의 오른팔이에요. 얘가 오른팔인데 가문 수장의 오른팔인데 오른팔에 오른팔. 얘는 도련님. 얘네는 이 두 명은 얘의 아빠. 아빠의 오른팔에 오른팔 왼팔이죠. 근데 이제 얘가 수장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얘한테 붙었죠 이제. 근데 얘의 오른팔이 얘야. 아, 뭐야. 건너뛸 뻔. 어? 어, 건너뛰어버렸어. 내게는 신념의 동전이 없어. 아, 개불편해. 딴 거 하자?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보세요. そのようなわけで 세레노아 사마와 헨레이. 자, 베네딕트. 자, 복습합시다. 베네딕트 누구죠? 워로트 가문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왼팔이죠. 자. 세레노아. 워로트 가문의 후계자. 도련님. 롤랜드. 요 뭐였지? 그린 무슨 나라의 이 왕자. 셰르노아, 워로트 가문의 후계자, 도련님. 롤랜드, 제2왕자, 베네딕트 왼팔, 워로트 가문의 왼팔. 롤랜드, 제2왕자, 휴에트 제2왕자의 허저. 셰르노아 제2왕자래. 도련님. 프레데리카 에스프루스트 왕국의 그 왕족인데 첩의 소실. 그리고 저쪽 워로트 가문 저 도련님하고 정략 결혼을 맺음. 찌라. 찌라는 그 저 얘 누구야? 예, 공주. 왕비. 뭐라고 해? 왕비가 아닌데. 공비. 공비라고 해야 되나? 공의 비니까 공비 맞죠? 공비의 선생님. 따라다니는 선생님. 뭔가 신기하네요. 오른팔에 오른팔. 오른 오른팔. 제2 왕자. 도련님. 왼팔. 자,
신념의 동전이 7개가 있는데 사람 수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투표를 받기로 한다고 합니다. 신념의 텐빈에 코인을 넣어 월호토케가 進むべき 진로를 決めよう. 어느 곳에 방문해야 될지 투표를 받습니다. 에스프로스트 공국은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북쪽의 나라고, 하이샌드 그 교국은, 대교국은 사막 나라입니다. 투표로 결정합니다. 다른 캐릭터가 의견을 번복할수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가 설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설득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어떤 거는, 봐봐, 이거 지금 3-3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 근데 어떤 거는 1-5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설득을 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히든 루트 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 태도 보류? 세레노아도노. 병사가 우수하고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 하이샌드 대교국으로 가고 싶은데. 에스프로스트 공급보다 매력이 있을까요? 하이샌드는 마법이 뛰어난 나라야.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 걸까? 자,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오케이. 자, 안나. 안나가 태도 보류거든요. 자, 제가 설득을 해야겠죠. 아, 이건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이해해 줄 것 같아. 성 하이샌드 대교국으로. 아, 이렇게 들은 정보로 설득할 수 있군요. 제가 마을에서 정보를 들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나루호도. 그래서 갑자기 또 설득이 됐어요. 의료원,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레노와사마? 선생. 선생은 하이샌드를 원래 가고 싶어해요. 가망조차 없어 보인다. 이건 뭐 할 필요 없고. 할 필요 없고. 자, 누가? 롤란드. 에스프로스트 공국과 앞으로 얽힐 일 많을 거야. 하이샌드로 가고 싶어. 또 있어. 국가 형태. 왕자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죠. 여기는 왕국이 아니고 모두가 이제 왕도 귀족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 곰곰이 생각. 그리고 얘 에라도르 오른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료원 얘기 바로. 오케이. 자, 곰곰이 생각하고 끝났죠? 그러면은 자, 투표. 계십죠? 투표. 자, 투표하세요. 나는 투표를 안 하고 7명이 하네. 에스프로스트 공국과 세하이산도 대교국. 어느 나라에 向かうか. 주인공 이름은 셰레노아. 그들의 신념을 天秤에 맡겨 주세요. 초반이니까 설득이 쉽겠죠. 考え直したよ. 아, 롤란드는 원래 에스프로스트 가고 싶었어요. 어? 어? 다 저기 파란 데가 나나? 세레노아사마노 고이. 설득됐어요. 考え 나오시마시다. 설득됐어요. 오른팔도 혹시? 얘는 에스프로스트 가고 싶었거든요. 설득됐어요. 몰표. 감사합니다. 신년의 텐빈요. 我らの選んだ道を示せ. 외쳐 메세다.
뭐야? 아, 저 그냥 표시구나. 성 하이샌드 대교국으로 간다. 몰표. 몰표 나오면 보너스 주지. 능력치. 신념이 높아졌다. 매끼 메뉴 고를 때마다 제육볶음 3명, 돈가스 3명 있으면은 또 가가지고 돈가스로 설득시키고. 이 길이 우리한테 맞는 것이라고. 숙소 도착하면 숙소에서 쉬자 파라. 밖에 나가서 맥주라도 한 잔 하자 파. 또 설득하고. 承知しました.では 패트리아트, 이 와, 도련님이 사는 나라의 재상입니다. 근데 딱 일러스트 보면은 간신처럼 생겼어요. 이름이 미사일이야. 사막나라의 저, 얘는 이제 칠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막이고 소금이 나오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칠성인이라고 일곱 명의 뭐 좀 삼대장 같은 애가 있나봐요. 근데 이제 종교의 나라라서 굉장히 엄근지네. 그래서 소금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여신이 관장하는 거라고 해서 좀 약간 편협한 그런 생각을 좀 편협한 감이 있는 생각을 해. 그녀가 하이산도에 들어가 이러이러도 면도나 것도가 오기. 그녀가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야. 나의 이나츠케다. 뭐가 문제なのですか? 공비. 물론 문제나도 나이. 고시테 타국에 있을 限り 그리고 이 서피카님 머리 색깔이 로렐족이라고 특수한 그 종족의 특징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옴. 말하죠. 로제르족. 아, 하이샌드에 있는 종족이에요. 하이샌드의 시온의 메가미교가 로젤족을 자인인として 扱っていることは知っているな? 하이샌드의 향소부곡. 로렐족이 향소부곡이에요. 하이. 데스가 私は エスフロストで 生まれ育ちました. 근데 외국에 살고 있는 로렐족도 저쪽 하이샌드에 가면은 굉장히 그 대접이 박해지나? 와카리마시타. 시몬도는 삼국 공동 사이크츠의 대약자다. 아. 가도나 카기. 벤기오 하카리마쇼. 외국에 사는 로렐족도 뭐지? 차별 대접을 원래 받는데 아무래도 도련님의 그 부인이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얘기. 근데 참고로 안동김 씨거든요. 안동김 씨인데 편의를 봐주는 정도면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안동김 씨 정도 돼야지 막 좀 저희가 눈치껏 좀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나올 정도면. 아하가 로제르족과 어떤 곳에 그건 님 내내 설정임.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제 첫 번째로 가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지. 떠나가는 파도의 술렁인 끝에. 근데 이게 그 여기를 저 나라에 잘 나가는 세 나라가 있어요. 제 주인공 도련님 나라랑 뭐 하나랑 또 아까 무슨 뭐 있었는데 그 두 개는 아직 설명이 잘 안 들어가. 거의 삼국지로 치면 오나라 육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뭐야 저장했는데. 레그나오より返礼施設の退任を仰せつかったセレノアは森を抜け山。 아 사막 나라로 갑니다. 야가테 입고의 앞에 노젤리아에서 유일하게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 호수를 둘러싼 외벽 여신의 방패. 노젤리아의 유일 시용을 산する 앵코를 抱え込む 城壁 메가미의 盾. 소시테 앵코의 호토리에 흐르는 미야코가 하트같이 생겼죠? 호수가? 소비에 닿은 카미노 고쇼 세이 하이산도 대교국이야. 삼화 호편 메마른 대지에 햇살이 비치고. 驚きました. 하이산도의 外壁 메가미의 盾가 ここまで大きいとは. 엔테 대전 시 그린브룩과 에스프로스트의 연합군스레 하지키카이시다. 최강의 타데라. 에스프로스트가 군사가 되게 세다고 하는데 그린브루크 주인공 나라랑 연합해 가지고 싸웠는데도 어떻게 막 방어전을 한 건가? 그러니까 저 털리고 여기 수성전을 계속 한 건가? 근데도 오만하게 저렇게 소금 가지고 지랄하는 거야? 공략은 불가능. 아, 공략을 뚫을 수 없습니다. 사스가와 헨데 시세츠도노 레기 타라시이 고타에다. 엑스암도 칠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기사 젊은 나이에 두각을 드러내며 군사를 담당하고 있음. 아까는 의료 원장이고 아까 그리고 대머리 한 명 있죠. 대머리는 뭐 담당이더라? 소금부 맞아. 소금 담당. 장관 장관 같은 거 같아. 칠성이니. 소금의 계란이지 이 지랄. 그렇게 외우세요. 소금엔 계란. 이건? 아 기도한다 그죠? 기도하죠. 예배 시간입니까? 약간 이슬람교 모티브로 좀 넣은 것 같은데? 네. 하이산도의 모든 사람은 시오의 메가미존에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메가미의 노젤리아 유일의 앵코를 우리에게 주신. 아, 소금 호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죠. 모든 니네는 왜 안 해? 야, 니네는 왜 안 하냐? 성인인데.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 안 하네. 심지어 등을 보이네, 여신한테. 제가 이교도 아니야? 앵코니 소비에르. 우리들은 그래도 방향이라도 맞추는데 얘네는 本当に 짬짜면 안 해도 된대. 心の 요리どころ なのですね. しかし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 예배를 틈타 악행을 저지른 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불경한 자는 없다네. 이 사람이 이제 소금 호수 관리하는 염전주. 소금 계란에 찍어 먹는 걸로 외우면 돼요. 하이산도와 스베테노 타미니 이쇼크주를 보상시 빈곤과 격차를 낙수 타미니 진족시켰다. 복지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썼다. 소노 결과 타샤의 네타미야 시리시욕데 토미오 에오토스루.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돈이 많아요, 이 나라가. 타시카니 미나가 비오도데아레바 아라소이와 우마레나이다로와.
しかし完全な平等など不可能です。완전한 평등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나 그런 나라에서 왔잖아요.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냥 옛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중세 왕국 같은 데에서. 불가능ではない. 시오노 메가미노 오시에니 스타가에바 히토시쿠 카고가 프리소. 지금 기도 안 하고 세 명 딴 데 딴 거 하는 것만으로도 평등하지 않다는 걸 몸몸으로 말하고 있는데. さて、教皇と謁見する前に フレデリカ殿のことで一つお伝え。 아, 로렐조 그 처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되나 봐요. 좀 대우에 대해서. 本来ならこの国の頂点に立つ教皇がローゼル族に会うことは。 근데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 로렐족 왜 차별을? 다가 経緯を伝え伺いを立てたところ 施設の一員として特別に教皇宮へ入る許可が出た。 교황의 정점임?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결국은 대표는 있어야잖아. 그쵸?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이 뭐 있고 뭐 그걸 공산당이 정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힘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혀 평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평등하게 가려고 해도 대표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정권에서 사실상 그거를 겸허하게 결정을 안 내리고 이제 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텐데 교황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좀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뭔가 뒤틀려 있는지 아니면은 뭐 교황은 멀쩡한데 뭐 뭔가 다른 데서 뒤틀려 있던지 뭐가 있겠죠. 그치오 키쿠나도 나즈레스. 아, 원래라면 아련실로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야. 교기として 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 위에 두 명은 왜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요? 어디요? 이거요? 이거 딱 그건데. 어저께 야자 짠 사람 나와. 나와. 안 나와. 이름 불러서 나오면은 뭐 두 배로 맞아. 안 나와. 결국 호명 당하고 칠판에다 딱 손 대면 이렇게 되지. 아! 아니요를 했는데. 아, 다행. 그린브르크의 시설의 한人を 이ないものとして扱うということか.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죠, 사실상. 저는 괜찮아요. 네, 기분 나쁘죠. 미안해요. 스미마셍. 네, 옥토퍼스 트래블러랑 같은 회사예요. 교황궁으로 안내하시. 교황궁에 안내하시오. 어떻게 생겼을까? 교황. 이 교황 같죠 여기? 교황. 저기 계신 분이 저희 교황입니다. 교황. 칸셀 처음 나온다. 칸셀 헌병대장 칠성인. 아, 치안 유지. 군계란申し上げます。グリンブルク王国から返礼施設として。 이도르님 통해서 다 한다고 하면 이도르가 부패할 확률이 높은데. 요 안에 있나 보다. 교황.
그러니까 둘이만 대화해 이렇게 둘이만. 사제. 교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존재이다. 세레노아 월포토. 코타비노 헨레 타이기데아타. 난지가 와가 군을 우선시테 오토즈레타 코토 마코토. 못타이나키 오코토바오 이타다키. 세레노아 도노. 월포토케 토 하이산도 니와 엔테츠 타이센 이라이 아사 카라노 엔가. 잠깐만. 아유 못하네. 말을 좀 빠르게 해야겠다. 父上と変わらぬ友好を願っています。はい、もちろん。はい。偉大な父に追いつけるよう一層努力してまいります。 아, 이렇게 넘어가잖아. 대화돼요. 교황님께서 물으시고 계시오. 공동체골의 조정 역할도 그대가 이어받을 예정이니. 共同ならば、この共同採掘をどう考えているか、汝の真意を聞かせてもらいたい。と仰せです。재수없는 말을 한번 할까요? 아니면 좋은 말을 할까요? 저번에도 세 번 했잖아요. 아 근데 앞에서 대놓고 말할 때는 좀 걸러서 해야죠. 평화를 가져다 줄로 할게요. 대립してきた 삼국에 평화를 모태라스. 또 그 무게가 있잖아요. 대표에서 왔는데. 세레노아도노라시 모함的な 카이도. 이소데와ある. 사이쿠츠니 가까와루 스베테노 쿠니가 そう望んでくれればいいのだな。恐れながら、教皇が目指される理想と。本番中に質問する？ノゼリア全土に女神の加護をもたらすこと。教皇はすべての民を平等に生きられるよう望んでおられます。直話通り。 메가미와 츠네니 신지루 모노 미와모테 쿠다사. 키코라 니모 메가미 노 고카고가 아란 코토. 이로도 오시노비데 호몬시타가 도시테모 키키타이 코토가 아루. 하이산도와 스베테노 타미가 병동이 크라시. 공짠당이래. 공짠당. 시오노 메가미 노 오시에 니 시타가에바 카고가 흐리소소그 소다가 소레다케가 리유데와 아루마이. 고뇌신ですね, 로란 오지. 공찬당한테. 모요이 고시속을 모타레타. 평등과 행복의 확신은 물론 메가미의 오시에です. 그위에 우리라 행복을 가져다 줄 방법을 여러 생각하고 있어. 사쿠오 카즈 오쿠 고지테이마스. 타토에바 메가미니 아타에라레타 생명 소노. 저거 왠지 인체 실험할 것 같죠? 라이라 도노가 츠카사도루 이호인가 소다. 소노 겐큐 세카니 요테 오쿠 노 모노가 야마이야 케가오 고쿠푸쿠시 초지우 에테이. 연구 성과에 뭔가 수상. 100%. 쿠아시쿠 하나시오 키카세테 모라이나. 저 위험한 질문. 고 교미가 오와리 노 요 데스나. 데와 라이라 도노. 로렐족 인체 실험하나? 아 그럴 것 같아 그치? 왜냐면 로렐족한테 어떤 힘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그 힘을 연구하겠죠. 그 불가사의한 힘을. 그러려면 이제 인체 실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또 좀 약간 뻔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인체 실험을 하려면은 차별대적 대우를 해야 인체 실험을 하겠죠. 끌고 가니까. 그죠? 이유가 있어야 끌고 가니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착할 수도 있잖아. 아니, 착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 누군가 나빠야 돼.
누군가 수상해야 되고 누군가 나빠야 된다고. 착한 놈만 나오면 그 이 스토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프리니우스? 의료원 연구자. 의료원에서 명한 연구만 허락되는 현재의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 약간 연구원,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원의 느낌. 그냥 불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연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안 시켜줘서 불만인 거지, 뭔가 막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서 해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좀 약간 아직 좀 봐야 돼요. 립파나 시세트다. 하이산도의 이호術가 쓰그레테이루 이유가 와카레. 얘가 여기 의료원 책임자. 견학의 허가가 됐다는와 이례です. 고배려와 감사します. 先ほどの 話だと 생명 そのものの 研究を されて. 또 위험한 질문한다. 다음에 소금으로 절여져서 발견되려고. 야마야 개가오 나오스 타미니와 먼저 생명고. そして 人の 존재 そのものを 学ぶ 필요가 あるのです. 研究 次第 では 타국 で 부지 と される 病を 治す 것도 가능 である. この 世に 万能 や 奇跡 は 존재 しません. 아. 동시 に 불가능 も 존재 しない と 我々 は 考えます.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その 成果 は 我々 に も 与え られ るの でしょう か. 女神 の 教え を 信じ る なら 強硬 なら そうおっしゃるでしょうね。 라이라 인형, 실험의 준비가 整いました. 과묵한 연구자, 제 캐릭터겠다. 仕事に 戻らねば なりません. 申し訳ないが, 私は ここで. あとは 自由に 見学して いただいて 結構. ただし, 許可 されていない 場所は. 자, 견학 조심해서 하세요. 봐선 안 되는 걸 봐버리면. 실험 하나 추가됩니다. 자유なんて 이호이. 아, 하이산도는 어떻게? 얘가 반골인 것 같은데. 무리야리 경기 押し付けるから 반발する 야카라가 生まれるのだ. 오마에와? 오마에와? ただの 研究者ですよ. 난다, 아이츠. 뭐야, 저 녀석은. 왠지 동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짠게 봐라. 짠게 봐라래. 조금 소도의 공기를 吸いたいのですが. そうですね. 休憩がてら 街に 出てみましょう. 과목 가르치고 말 많음. 프레데리카 기분은 좀 어떤가요? 조금 진정됐어요. 남은 그늘에서 쉬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편히 쉬세요. 동태를 살피러 갈까? 자, 여기 대화를 걸어서 아까처럼 그 키워드를 얻어야 되거든요. 시스템 일단 저장하고 옵션에서 음량 전체 설정 문자 표시 속도를 그냥 즉시로 할게요. 그리고 대화가 빨리 가는 게 있었는데. 대화 빨리 읽는 거 뭐지? 없나? 아니 그 음성이 좀 빨라지는 거 있었는데. 없었나 봐요. 말 어떻게 걸어?
이 나라의 로젤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백성의 평등한 행복을 말하는 나라에서 로젤족을 차별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원한을 샀던 것일까요? 적어도 죄를 범한 건 지금 살고 있는 로젤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로트감이라면 출신을 이유로 백성을 천대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말이죠. 차별 대접하잖아. 니네도 계급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근데 선택지에서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로젤족에서 뭘 뽑아내가지고 하는 건가? 여기 뭐 있죠? 반짝거리는 거? 하냐? 타국 사람에게 의료원 출입 허가가 난 건 드문 일이군요. 들어가. 병사의 마... 병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상처와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의학을 연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연구를 하고 있죠. 여기 또 뭐 반짝거린다. 여기 있다. 침대에 있죠? 뭐야, 왜 안 내려와? 얼음의 마법석? 이거 뭐야? 얼음 속성에 마법 데미지를 주고 지면을 얼린다. 얼린 다음에 뭘 또 할 수 있나 봐요. 그 원신처럼. 소금의 여신교. 연구동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겨있고. 아 죄송합니다. 젤다처럼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불로 불사 새로운 생명의 창조까지도. 이 마지막 스테이지쯤에 이제 개발한 이제 혼종 같은 거 나오겠죠. 이제 조금 더 일본 스타일로 하자면은 혼종이 이제 보통 주인공이 약간 애증을 느끼는 대상이나 뭐 그런 애들이 실험에 직접 그 실험 뭐지 직접 실험 당해가지고 졸라 세진 다음에 졸라 세져가지고 최후도 끔찍하게 끝나겠죠. 근데 그냥 악인보다는 약간 아 쟤는 좀 약간 제대로 박혀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혼란을 느끼면서 갈등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우리의 상대편 이제 적군이 돼서 활약하는 약간 개념캐 적국의 개념캐 같은 애가 이 실험을 자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폭주하면서 주인공 일행에게 처맞고 정리되고 슬프게 끝나는 되게 뒷맛 찝찝한 일본식 스토리. 일본 이런 창작물들이 이렇게 기분 더럽게 만드는 무언가를 잘하거든요. 반짝이 있지 않았어? 아 여기 있다. 진찰 메모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힌트였나?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없죠 이제? 갈게요. 가운데 화단에 반짝이? 반짝이. 600원. 1번 침대 반짝이? 반짝이. 얼음의 부적까지. 장비할까? 장비 누구 줄까요? 예? 근데 얘네한테 주는 것도 좀 답이야. 한 방에 안 줄게.
얘가 탱커예요. 에라도르. 근데 얘가 도발하고 하면은 효율이 더 좋죠. 여기다 하나 주고. 부적 얼음 속성 내성이 상승한다. 얘는 얼음에 약해. 약하면 줘야 되나? 탱커도 줘. 나중에 쟤 죽으면 어떡하나요? 돌려주겠죠 뭐. 됐어. 장비했고. 자 나가고. 개꿀 내려가서 슈에트. 모두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신의 방패가 백성과 소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꿀 거래하기 구입 불의 마법석. 이거는 이제 연결전으로 치면은 그 뭐죠? 초열서. 아 여기 뿌리면은 불 붙일 수 있고. 속재 사고 싶은 거 없는데? 안 사? 수상한 놈을 발견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특산물을 사가십시오. 왜 신념이 올라갔을까? 대화만 했는데. 궁시렁대고. 로젤족을 강제로 소금 호수에 모아놓고 죄에 대한 속죄하라면서 소금을 만든 일을 시키고 있어. 로젤족의 특수한 능력으로 원래 소금이 안 나오는 호수인데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로젤족만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 소금의 여신이 계셔. 염철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번엔 성 하이샌드 대교국이 이길 거야. 찌라. 이 선생님이라서 연구 같은 거 좋아요. 이날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았네. 행복해질 수 있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부유함이 아니네. 백성의 신앙과 행복이지.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사람에 따라 행복의 형태란 제각각인데. 여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 그 외의 형태는 있을 수 없네. 가르침에 따르면 더 많은 가오를 누릴 수 있어. 하이샌드의 중추인 칠성인 민중을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이샌드 칠성인 정보가 얻었고. 그러니까 아 이런 알아낸 대답에 따라서 알아내는 키워드가 다른데 그거를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특정에서만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수집을 잘해야 좀 가기 힘든 곳을 갈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다른 대답을 했으면 다른 키워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쏠쓰레 유병장. 칠성인으로서 소금 생산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금 호수에서 로렐족을 짜내면서 하는 거를 바로 앞에서 보고 관리하잖아요. 얘는 100% 악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 악인이에요. 자기가 직접 다루면서 눈앞에서 착취하는 걸 보는데도 이거를 성심성의껏 한다는 것은 얘는 이제 처단해야 되는 존재. 내 신앙이 그 누구보다 두터웠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았지. 칠성인 중에서도 중요한 입장이겠군. 쏠쓰레기 역할. 소금 호수입니다. 외부인은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대충 다 갔죠? 어? 반짝이.
집이야? 어, 들어가시네? 개꿀.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야죠.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없어? 야, 없어? 야, 안 반짝이면 안 나갈 것 같아? 반짝일 때까지 기다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 거짓말하지 마. 여기 반짝거린 건가? 미친! 끝이야 이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문. 아, 닫혔네. 안 가. 교황께 반발하는 자도 있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 자, 탐색 종료하겠습니다. 왕자 옆에 있어요? 아, 여기? 아, 그러네. 그렇지. 마법서. 그렇지. 그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면 해야지. 자, 끝냅니다. 또 있어? 어. 책상에 파란 거 있었대.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절대 손에 안 봐. 탐색 종료. 슬슬 동료들과 합류해야겠다. 아, 전투를 왜 이렇게 안 해? 야. フレデリカ様が選んでくれたおかげで良い土産が買えました。お手柄だ。セレノアはこういうことが苦手だからな。ええ、本当に助かりました。ちょっとひんばりっきり手話ね。どういたしまして。ベネディクト様、先代のご病気についてライラ殿に相談してみてはどうでしょう。지금이안동김씨예도련님아빠가아프거든심장병이있거든유공국とはいえ弱点をさらせば그래서이병을고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물어볼까요했는데그사실을알려주면약점으로잡힐수있다가능성은높이残念だが若様のためにも危険は犯せ。근데이안동김씨그수장이얘아빠가옛날에거의전설적인군인거의그냥거푸가푸같은애야그러니까여기왕이센고쿠얘아빠가가푸이런느낌이에요같이둘이전쟁에서활약을했어전설적인인물이야왕하고그아까그그래서첫번째로가는가문인거야이염철대전때활약을많이해가지고시가지의료원쪽에들린비명소리를찾아달려온쉐레노아가마주한것은뭐야안나이거왜이래안나가세명딴건가아닌데같이있었는데의료원의연구자들이기밀을훔쳐달아난모양입니다마사가와가이호인이모한토가희손돼있다도와아까좀불만이있었죠그런사람들이
여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역적을 말하는 거라네. 시고샤와 프리니우스という 아, 아까 프리니우스.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안 시켜 줘서. 절대히 돌이戻して 그래. 와갔ている. だが 한토도모와 마치중이 짓. 아, 도와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니우스를 딱 잡았는데 프리니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죠. 그래서 알쏭달쏭. 어,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의심. 에그사무도노, 우리라가 협력しましょう. 아니, 프리니우스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한토와 마호 지식이 타게다 연구사입니다. 마호에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렌틴을 つけしましょう. 생명의 연구자입니다. 아, 동료가 된다. 코렌틴. 아까 그 과묵하다고 했다. 그죠? 코렌틴. 코렌틴. 봐봐. 코렌틴이 우리 동료죠. 코렌틴이 우리 동료고 도망간 프리케는 죽어야 돼. わかりました. 와카리마시다. 요시. 한토 오소. 아, 인물 정보 못 봤어요. 자동으로 넘기게 해가지고. 유닛 패치. 추천이 표시됩니다. 이 그러면 아군으로 되겠죠? 아군이네요. 그죠? 우군. 추천. 아, 이게 고저차가 있으니까 얘 매 타고 다니는 애가 그런가 보다. 한 명이 빠져야 돼. 어, 한 명 또 빠져. 추천 필수. 안나 좋은데. 근데 얘도 좋은데. 따까리는 한 명 있어야 돼. 물약 주고 버프 주고 따까리. 아, 왕자가 제일 구려요? 근데 추천인데? 그러면 얘 아이템 빼. 아이템 못 빼? 아, 아이템 못 빼는데? 이 게임 기병이 제일 구려. 왕자 유리대포도 아님. 유리임. 소지품? 어떻게 여기서? 메뉴? 안 되는데? 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요제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탱커 뺌. 고고. 전투 시작. 또 스타트. 한토 프리니우스. 경기에 아다나시다 기사마니 니게미치가 아르토 오무나. 기밀의 모치다시가 유죄에 아타르코토 와스레타 토와 이와센조. 코노 겐큐와 와타시가 신케츠 소소이데 간세이 사세타. 와타시 노 오모우 요니 아츠카테 나니가 와루이. 아,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프리니우스. 아나타 준수이스기다. 주인공과 생겼죠. 코렌틴 챗너.
의료원에서 명한 연구에 종사하며 원장 라일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에이스예요. 얼음 마법 사용자이기도 하다. 우리 얼음 마법 딱 들어오면 되죠. 불 마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불 얼음 딱 밸런스 맞죠? 하이산도와 알아서 이나크 해온다도 기대이다가. 미나, 먼저 사기를 끄이토메르. 프리뉴스たちを 놓가사나이데 그래. 시뮬레이션 모드가 되며 시뮬레이션 모드가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이동을 하고 시뮬레이션 모드 이렇게 찍으라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다리면 알아서 오죠? 높은 데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아, 아이템 못 받아. 걔한테 어떻게 받아? 아, 탱커한테 준 거 못 받아요. HP 10. 공격당해? 아니죠. 와. 와. 안 와. 자리 괜찮은데 좀 잡아보죠. 얘 개사긴 듯. 어둠 화살이 개사기예요. 상대방 헛방 나게 해요. 속도 살짝 빠지고. 근데 얘가 앞으로 갈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그죠? X암은 시뮬레이션 있네. 시뮬레이션 뭐야 이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내 캐릭만. 얘 앞에서 죽으면 그냥 죽게 냅둬? 같이 싸우는 게 낫지. 이게 가면 얘가 앞으로 갈 거야. 얘가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갈 거거든. 활 쳐맞고 죽겠죠? 행동 종료. 그리고 여기 와서 버프 주고요. 맹공화 같이. 오세니 던지마스. 자. 띵호화 같이 주고. 오케이. 앞으로 가고 오고 가속. 나타시노 데키루 코토. 예. 예. 힐러. 힐러는 뭐 할 거 없어요 사실. 여기 있어. 왜 글로 가 미친놈아. 그럼 왕자가 맞잖아. 또라이 아니야? 이거 봐. 깊숙하게 들어오게. 오케이. 화염 방패 마법. 누구 줄까? 다 나를 노려? 아니 반격을 하니까. 아 근접만 반격해요? 하영 공격하네. 아 붙어있으면 안 됐어.
이거 좋다. 침묵 상태 만들기. 위력도 더 세. 아 이거 광역 이거 개사기인데? 침묵까지. 와 침묵 개꿀. 빈결 이동력과 명중률 감소. 불공격 맞으면 풀림. 오케이. 졸라 약해 우리 편 되니까. 이 앞에 탱킹 할 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미친놈 아니야? 어둠화살. 다음에 얘 차례인데. 15. 15 쏘는 게 좋은데. 근데 자리는 여기가 더 좋네. 오케이. やるしかない。さあ、行こう。 가까이 오게 하죠. 얼음 지형을 불로 조지면 물 엉덩이가 되고 그걸 번개로 때리면 연결된 애들이 다 맞습니다. 아, 그래. 완전 젤다네요. 좆밥. 화영? 졸라 약해. 뭐야 얘? 액상. 어 크리티컬. 오케이 힐. 오케이 안 잡았어. 엑삼 엑삼에 한 대 맞아주겠죠? 자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안 나. 얘는 베네딕트는 가서 한약조 대를 줄 필요 없겠지? 그냥 줘. 전기용을 가해마쇼. 오케이. 그리고 예, 광역으로 쓰고요. 지금 화영 방패 마법이라서 개꿀 아니야? 저항이 있네? 아 화염술사니까 얘가 위큰데. 씨발 필요 없어. 횟수 없애는 게 나아. 광역으로 아 웅덩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 상태인 곳에 얼음 속성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불 얼음 얼음 불 순서 상관없이 생김 두 개가 겹치면 그리고 번개 공격 맞추면 물 웅덩이에 있는 다 연결돼서 광역이 됩니다. 아
발더스랑 비슷하네요. 하지메마쇼. 이거 약점이죠, 얘. 네, 다음 턴에 쉬는데. 빵. 불 먼저 하면 물 안 생김? 아니 아까 불에다가 얼음 쓰면 생긴다고 돼있던데. 오케이, 한 대 맞아주고. 이제 좀 쉬어야 되거든. 봐봐요, 얘네 마법 지금 얘 쉬어야 돼. 한번 마법병 안 나? 여기 가면 협공 당하겠죠? 근데 협공 안 당하죠. 얘가 힐러니까, 그죠? 여기 가서 포이즌 쓰러 하는 게 낫나? 여기를 봐. 그리고 얘가 가서 미친놈 협공이 안돼 개같은놈. 근데 얘는 어차피 마법 없고 얘는 한번 쓸거고. 빼곳해? 빼곳해가 안되는데? 크리티컬 백어택 해야 돼요. 뭉쳐있지 말고 높이 고저차를 활용한. 고저차도 안 되네. 아, 여기 있으면 광역 공격 맞기 딱 좋은데. 아무튼 찔러. 이 와자 나라바. 오레바 困難から 逃げない. 아니 기술에 따라서 한 칸짜리도 있어요. やるしかない. 도코에 飛びましょう. 오케이, 얘가 여기서 이거 크리티컬 터지는 것까지 한 거죠. 어둠화살 해놓는 게 낫겠다. 실패! 미친놈. 자, 이쿠! 이쿠? 다음 누구야?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올라가서 맞자. 아니 잠깐만, 올라가서 맞으면 광역 맞으니까 여기서 따로 맞아. 혼자 맞아. 도도메! 어, 안 때려? 거리가 안 돼요. 회복. 미친놈. 아마도레마셈.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얘는 뒤에서 얘 둘 다 마법이 안 되거든. 다음에 얘 공주 차례에서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여기로 가서 맹호와 같이, 여기서 띵호와 같이 한번 해주고. 오세니 덴지모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보고 힐러는 안나 회복해줘야겠죠. 아 미친놈. 잠깐만, 아 조졌다. 같이 맞아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회복해주면서 얘가 마법 맞아주면 좋아요. 마방이 좋아서. 오케이, 오히려 좋아. 딜 분산. 자 들어와. 회복 두 개. 오케이. 어둠 화살
효율 좋아져서 오히려 좋죠. 불 카운터. 자, 그리고 나 띵어와 같이 있으니까 마법병 시뮬레이션 불꽃의 책. 불꽃의 책을 한다는 거야 뭐야. 나잖아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평타만 빗나가요? 얘한테 두 개 쓰기 아까운데? 애초에 두 명 안 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저항하네. 제 끝에 있는 애 잡을까? 차라리 저항하니까 끝에. 얘는 마방 좋으니까 오히려 얘네가 전면에 서서. 이 새끼 갈겨 그냥. 잠깐만. 높이 여기로 가서 해도 되잖아. 안 닿네. 높이 하고 싶은데. 아무튼 얘 위크한테 뒤져.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봐봐요. 얘는 강점이잖아요. 얘 때릴 리 없겠죠. 그리고 얼음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있지? 얼음의 가호. 자동발동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책으로 치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이때 얘가 힐러 하는 거죠. 한번 쉬면서. 아 근데 얘가 앞에 와가지고 때릴 것 같다. 얘가 약점이다. 안나. 잠깐만, 안나 다음에 얘거든? 창쟁이? 지금 얘네들 마법 이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점점점이 그거예요. 하나씩 차요. 근데 다 썼잖아. 얘 보면 얘는, 아 상대편 어떻게 봐. 상대편 보고 싶은데. 얘 안니 위험하거든? 그래서 얘도 안 위험해 사실. 그래서 얘 살려둬도 돼 사실. 얘도 살려둬도 돼. 근데 왜 살려둬? 그냥 때리면 되지 그죠? 아이한테가 안 돼? 포이즌 스로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김기돈가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서 포이즌 스로우 포이즌 슬로우 어때?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돼요? 아 안 되네. 빌어먹을. 그러면은 여기로까지 가. 여기까지가 어때? 얘 한 방? 아 단 맞네. 왕자가 그래. 왕자가 마무리 짓고 여기로 가자. 그리고 협공 하려면 나도 협공 당해야 하잖아. 그쵸? 얘는 어차피 바보니까 얘를 찌를까? 얘를 찌르자. 7번. 얘 가자. 다음에 정리해도 되지. 포스 하나 쓰고 독. 그리고 얘는 여기서 랜스로 죽여버리고. 오케이. 앞에 보고 얘는
여기로 가면은 협공 될걸? 안 되나? 안 되네. 여기서 쓰자. 얘 어둠 화살 안 먹힌다고 했죠? 그럼 쇼트고. どこから攻めるか? 얘는 얘 쌩쌩이다, 쌩쌩이. 3번, 2번, 3번 다음에 쓸 거거든. 내가 앞에 가서 막아주는 게 낫잖아. 얘 뒤로 광역 쓰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 얘가 왜냐면 약점 속성이라. 이게 족 막아지나? 뒤로 가서 때리면은 내가 협공 당하는데? 마법은 협공 안 당하나? 침착맨님 2023 룩튜브 어워즈 올해 인물 노미네이트 축하드려요. 마법은 협공 없어요? 그럼 뒤로 가자. 찍어. 왕, 얘 안동 김씨가 개사기야. 오케이 회복. 오케이. 자 이제 힐 다 했고. 얘도 이제 슬슬 가면서 얘 마법 돌아오니까 어 쉐레노아 안 돼 있네. 쉐레노아 다시 또 한번 가주면서 맹홍화 같이 쉐레노아 한번 걸어주고. 띵호화 같이 걸어주고 다음에 힐러 다음에 2번 누구야? 2번 얘. 오케이. 얘 뭐지? 마법병. 마법 하나 쓰겠네요. 힐할 데가 없네? 이거 마방이 높으니까 앞으로 갈까? 이 정도? 띄엄띄엄. 아, 아까 힐을 못했어. 어차피 한 남아도니까 힐은 한번 쓰자. 81 7이라도 써. 회복します. 恐れ入ります.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졸라 아프겠다. 와. 오케이. 빈결 마법을 써? 근데 못 써. 불꽃의 책밖에 없어. 그럼 뒤에서 발동시켜주기? 뒤에서 발동시켜주기. 졸라 세다. 뒤에서 때려줘서. 자 발동시켜주고. 얘가 반역전. 누가 위크지? 제가 레지던 레지스트면은 13, 2. 2는 빨리 죽여야죠. 2 죽이고 12 먼저 가가지고 뭐 걸고. 이거 쓸게요. 얘 개사기인데? 근데 마법사들은 확실히 꾸준하게 못 때리긴 하네. 오케이 독 묻었어요. 지한테 지힐. 오케이. 얘는 4번 왕자랑 같이 잡아야겠다. 그죠? 뭐야 얘 왜 이래? 방금 맞은 거지? 얘 지금 뒤 돌아야겠다.
3번, 4번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뒤통수 두 번 때리면. 오케이. 자, 이거 못 잡으면 왕자 뒤지는데. 어, 잡는다. 이거 이건 안 되고 이건데. 따주고. 오케이. 아 미치. 오케이 뒤에. 오케이. 안 나가 한번 해주고 옆에 봐주고. 그러면은 뒤통수 맞아야겠지. 여기 가면 뒤통수인가? 뒤통수 판정. 여기는 안 뒤통수 판정. 여기는 뒤통수가 더 좋죠. 35. 어, 뒤통수가 더 좋네. 뒤통수 판정. 높이 차보다 뒤통수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쇼트보 갈기고. 빡. 라이터. 코노미가 하테루 소노 히마데. 사, 이코. 나 지금 띵호와 같이 상태죠. 다음 5번, 4번. 얘는 다 썼잖아. 치유병. 근데 치유인데 왜 점점이 들어갔지? 가속 써가지고 그런가? 우리 5번 못 잡거든? 사실상? 5번은 주고. 그럼 10번 죽겠네? 5번 때. 아니다, 3번 있으니까 힐 해주고. 야, 애초에 닿지도 않네. 자, 뒤로 갈게요. 졸랐어. 승리의 이토구치와 얘도 채워야 되니까 지팡이 칼로 뒤통수. 뒤통수 아니네. 일단 걸어놔. 걸어놔. 그리고 얘는 힐하고 앞으로 가면서 힐하고. 마법병? 어차피 마법 못 써. 한 이 정도? 김기 돈가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도 화이팅. 어, 두 개 때리기. 어, 아니네. 한 개 때리기. 아, 한 개 때리기. 1번, 2번, 3번. 어차피 얘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8번이? 아니면 그냥 여기로 가서 포이즌 여기로 가서 포이즌 스로우 7번 치유병이라서 안 해도 되고. 뒤통수 빡. 왜 안 돼? 왜 안 돼? 각도가 안 돼? 던지는 건데 이거? 높이 5에서 플러스 5인데? 이 새끼한테 안 맞으면 되거든. 이 새끼한테 첫방 맞는 데가 사망이야. 정직하게 때려? 여기서 때릴까? 되나? 안 되고. 아래서 때려야겠는데. 왕자가 때릴 수 있게 뒤로 갈까요? 어차피 제가 13. 잠깐 12. 얘가 어차피 17이니까 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이즌 스로우 한 대 때리고. 아씨 안 맞았다. 그리고 얘네 별로 안 다네. 날 방해하지 마. 이 자료는 내 거야. 하지메 마시오. 이기네바. 뭐야? 얘가 먼저잖아. 왜 먼저지? 오레와 마켄. 필요 없어. 너? 넌 이거 이런 거 하는 애. 오케이. 아, 뒤통수. 도코에 도비마쇼가. 아, 왜 좋은 자리를 얘가. 어 아니네? 뒤통수 어디야? 아 뒤통수 여기구나. 일로 가서 하자. 뭐야 못 내려와? 얘 놀면 좀 큰 손실인데. 치우면 일단 앞으로 가. 자 왕자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자 왕자한테 한번. 안나가 죽어가지고 싫어할 게 없네. 협공 터트립시다. 아. 좋아. 좋아. 여기 가서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네. 저 아이템도 먹어야 되는데. 약점이 앞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때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리 니우스 격파?
다 뽑아냅니다. 아니 저건 누가 먹어야 되는데? 얘가 놀면 안 되는데. 핫볼살님 33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최악의 동선을 하나 먹고 얘는 죽여야 돼요. 잠깐만 얘 마법병 얘를 죽여야 되는데. 옳지. 왜 안 쏴? 높이 차이가 있나? 뭐가 걸린다는 거야? 가로등? 뭐야? 건물에 걸려? 왜 걸리지? 그럼 일로 가. 저항해? 다음에 왕자도 있고. 얼음 봉인 마법. 근데 얘 어차피 마법 못 쓰는데? 일단 따. 딸 건 따. 보스가 어차피 없어요. 그게. 만화가 없어요. 넌 이해할 거 아니야. 연구자로서는 존경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1 2 오케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기서 때릴 수 있나요? 건물 때문에 또 안되나? 위에서 때리기? 때리기 되면 백어택에다가 협공까지 되는데. 그럼 일로 가야겠네? 아니 창인데? 해봐. 빵. 行きますか? 앞으로 가. 막아. 치유병. 별거 아니에요. 치유병들. 중상자 회복 상승. 쾌민가? 특성인가? 아 목과 빌어먹을. 혹시 여기 때려지나요? 빌어먹을. 이단 찌르고 찌르기로 죽여버리기. 오케이 덮고. 어빌리티 습득 돌파 찌르기. 왕자도 할 땐 하죠? 그리고 얘 그거거든요? 약한 거. 다 얼음 투성이 됐어. 국물로 만들고 간지 됐어. 아 미친놈 평타가 왜 이렇게 세. 너 주워. 자 왕자 없이도 다 할 수 있죠?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여기를 보고 있구나.
직선 세 칸 안에 적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네 칸 앞으로 이동한다. 아, 때리면서 앞으로 달려버리기. 미쳤는데? 빵. 그리고 얼음 마법 쓰려고 할 때 가까이 다가가서 얼음 봉인 마법? 근데 저항할 수 있고 빵. 아, 침묵 안 걸리고. 위로 올라가서 템줍? 아니죠. 힐러가 템줍하면 되죠. 맹홍화 같이 걸어주고. 오세니 템지마스. 어흥. 올라가서 회복 마법. 예, 어차피 할 거 없죠. 그냥 근처에서 알짱대기. 자, 하나 쏠 수 있어요. 아, 왕자한테. 미친놈. 왕자 랩업 해야 되는데. 오케이. 협공. 빵. 보스 잡으면 퇴각하니까 이거부터 해야죠. 빵. 어차피 할 거 없고 뭐 평타나 치겠죠? 빵. 뭐야, 안 죽었어? 힐러 힐할 필요 없죠? 빵. 아,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빵. 법사가 마법이 두 칸 쓰거든? 한 칸 회복되고. 그러니까 초반에 두 칸 쓰고, 아, 두, 초반에 두 번 쓰고 두 턴 쉬어야 돼. 먹고. 얘는? 아, 이제 평타 치니까 어두운 마살. 빵. 안 쳐. 집단 구타. 나루호도. 대화도 있네. 어? 아, 여기서 또 설정 약간, 어? 뭐지?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떡밥이 졸라 센 애 아니야? 찌라? 하이시엔드 출신의 여기 연구원 좀 옛날에 유스에서 유명했던 애 아닐까요? 유스에서 엄청 유명했는데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에스프로스트로 간 거지. 근데 그 시기는 언제? 염철대전 있을 때 활약을 좀 하다가 사라졌겠죠. 왜냐면 그때 에스프로스트로 유입되기 딱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1, 2. 안 죽겠지? 안 죽으니까 때리고.
자, 그리고 이동. 뭐가 아이템? 다음은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딜레이 소드로 밀고 빵. 그리고 여기서 뒤를 보니까 여기서 띵호와 같이 재빠른 매와 같이 치유사 이번 안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못 때리지? 왜 못 때려? 아 때리네. 빵. 성장을 感じます. 쓱 빠져. 쓱 빠지자. 그리고 휴에트가 2 남네. 3 남네. 한 대 맞아야겠는데요? 한 대 맞으면 더 좋죠. 경험치 뽑으니까. 어빌리티 빙병 마법 쭉 빵. 어디가? 아 죽어버리잖아. 저 여자가 잡자. 여자가 잡고 여자는 못. 아 여자가 잡을 수 있어요. 여자가 잡고 빙병 마법사. 와우 미쳤다. 2번 1번 오고 여기 또 오네. 어떻게 이게 재빠른 매와 같이. 오. 오시마쇼카. 쇠. 냉정히 이기마쇼. 기즈오 야스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기마스. 오랩. 아 얘가 사랩이니까 얘 먹이자고? 하, 그러기에는 두 번 쓸 수 있는데 얘는 한 번 쉬는 게. 왜냐 쉬어야 얘가 얼음벽을 한 번 더 써요. 시뮬레이션 이게 좋을까? 자 얘가 마무리 짓죠.
요걸로 잡는 게 경험치를 많이 줘요. 때리는 게 경험치를 많이 줘요. 협공으로 잡자. 그래. 아, 협공이 안 나왔네. 여신이요, 저는 당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구조. 신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 약정 공격 6, 높이 보정 발생, 안전 지역에서 공격. 안전 지역도 있구나. 어느 신념인지 모르죠. 나제 기밀을 모지다시다. 카네카? 돈 때문인가? 違う! 私たちは 自由な研究がしたかっただけだ! ハイサンドにいては それは許されない! だから私たちは わかった やはり貴様らは女神の教えに従わないハントだ 엑스는 족밥인데 왜 가오부림? 코렌틴 よくやってくれたセレノアドノ。ああ。おかげで半島全員捕らえることができた。彼らはどうなるのですか。罪を犯した。じゃあ、アオッチャ탄광관대요。じゃあ、이제、プリニウス、アオッチャ탄광으로。여신을거역했기때문에。最も重い罪だ。アオッチャ염전으로가겠다。アオッチャ염전。 교도가 実現 している 이유와 이단을 徹底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이유는 이단을 철저히 저하고 제거하고 있기 때문인가? 고렌티모 고크로다타. 너도 이제 로레 너도 이제 로젤이다. 대화. 오네가이가あります. 바로 염색 바로 들어가고. 여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타국에서 만들어진 약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쿠스리 生命の研究に役立つ願いでもある。考えてみよう。では、我らは。 보면 볼수록 불쾌한 골짜기가 있는 나라예요. 고렌틴도노.こたびのご助力。아, 나중에 만나나 보다. 월호토코,お話し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응? 지금부터 같이 가? お時間をいただけませんか? ここでは目立ちますので場所を変えて。コレンティン、너 여기서 잘못 말하면 분홍색으로 염색된다. 하이샌드를 나가고 싶다고? 이 자식이? 위험한 소리를? 生命ではなく魔法なのです。先ほどは薬を調べる旅に出たいと。 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が、あれは偽りの願いです。出国の許可さえ得られれば。マボベ관심있어요。자유로운 연구는 허용되지 않고 주어진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たとえどれだけ画期的な研究。획기적인 연구를 했어도 그 성과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프리니우스가 제보고 너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절규했지만. 로젤로 종족이 호적에서 종족이 바뀌고 나서 아웃자 염전으로 소금 연구자로 소금 연구실로 발령났죠. 同じ 苦悩を 抱える 仲間を 捕らえる 것이 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こんな思いは二度としたくない. それで 하이산도를 出る 決意を したのだな. はい. はい. もう違法院に戻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 そこでお願いがあります.
교황이 아니고 짜황. 아, 저를 워로트 가문으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세레노아사마. 그는 마호의 心에도 ある. 面白い 人材. 미쳤네. 드림 미쳤네. 1つだけ 確認したい. 아, 내 약혼자는 노를 죽인데 괜찮겠나? 構わないのか? 물론. 私は 하이산도를 捨てる. 아, 짠게 봐라. 짠게 봐라 코렌틴. 2대 짠게 봐라. 하지만 프레데리카사마가 쓰는 마법은 興味深い. 아,ぜひとも 研究させていただきたい. 불마법에 관심 있대요. 아, 私で 良ければ. 망명. 알았다. 기덴은 와가 이에 預かろう. 자유に 마법의 研究을 して 構わない. その 지식을 와가 이에의 ために 生かして もらいた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세레노아사마. 아, 코렌틴. 아까 봤는데 마법이 다 알짜예요. 왜냐면은 단일 센 게 있고 광역 적당한 게 있는데 제 누구야? 로렐. 로렐은 아 로젤. 로젤은 그게 없어. 단일 센 게. 기동력을 빼왔습니다. 벽까지 있어요. 애니비아죠, 사실상. 담례 사절의 임무를 완수한 시에레노아 일행은 하이시엔드를 떠난다. 이거 뭐 거의 그냥 순서만 다른 거네. 에스프로스트로 또 가겠네. 로젤도 배우긴 함. 자, 워르호트에 향해 출발합니다. 도련님 미진 건 없으신가요? 잊어버린 건 없습니다. 에라도르. 분명히 어떤 자유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모시아기 아니마센. 쓰이 작작대 가와이갔다 와가노 스가타가 메뉴 간데. 다카라 오키인다 코에가 마와리노 메이와크모 칸가에로. 워르호토케노 미나산와 니기야카데스네. 이미 핑크머리가 돼버렸어. 마르데 오키나 가족노 요데쇼. 가족쿠. 아, 가족쿠 들린다. 일본어 들려요. 가족쿠. 하이. 코레데 와타시 와 자유다. 각기적인 마법 연구를 나시테 미세마스. 아, 일본 게임이에요. 연구도 이이けれど 월호토에 돌아왔다라 먼저 교식의 준비를 しないと. 이소가시쿠 나루와요. 프레데리카. 에이에. 세대니 야로. 휴에토. 휴에토. 그림을 용의해 야트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휴에트 주인공. 아 그러니까 휴에트 도련님 안나. 그리고 마법사 두 명. 그리고 버퍼. 이렇게가 힐러. 사실상 저 왕자 빼고는 다네. 탱커는 아직 모르겠어요. 탱커가 더 난이도 높은 데서 썼을 때 좀 그때 알 것 같아. 왕자가 쪽 내가 좀 너무 그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채팅창이 계속 별로라고 하니까 좀 별로라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딜도 괜찮고 사거리도 좀 있고. 기병이 그 약점 있어서 그런가 봐. 창 약점 있어서 그런가 봐. 하이산도가 시오노 메가미노 오시에니 시타가우 모노타치노 쿠니 토유코토와 와카타. 그거 있으면 좋은데. 때리고 튀기. 로셀족의 코토와 그 뭐야? 풍화설월처럼 때리고 튀기 있으면 좋은데. 남은 이동력 쓰기. 이마 로젤이가 또 쓰고시테 이르노카. 카츠테 와타시노 하하가 또 이키테 이타노카. 때리고 뒤집기밖에 없대. 프레데리카. 사실상 미사일이죠?
근데 미사일인 사실상 미사일인데 데미지가 엄청 세지도 않아. ローゼル族のことですね。 하이샌드와의 사이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하이샌드との 間に どんな影響が出るのでしょうか? 今 삼국은 力を 合わせているが 미래가 どうなるかは 솔직히 わからない. 소금은 해안선이 있는 국가면 생산 가능한데 독과점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바다가 없고요 강만 있고 호수에서만 소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하이샌드 땅 안에 있는 호수에서만. 근데 호수에서 왜 생길까? 로렐족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거죠. 로렐족의 어떤 특수한 능력으로 그 호수에서 소금을 캐내는 게 아니고 생성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